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올해 농업 관련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공고가 나오고 지자체에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농업 관련 사업은 대부분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월 2장 해부 내용 중에서 산업팀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월 2장 해부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관련해서 산업팀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농업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지원 제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보니까 농업용 휴게 그늘막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원 대상은 물론 이제 휴게 그늘막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되겠고요. 지원 단가는 개소당 30만 원, 보조는 40%, 자담이 60%. 이게 농업용 파이프와 그리고 이제 창망으로 이루어진 그늘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업용 거북이 지원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니까 면세율을 농기계에 이제 주유할 때 쓰는 거북이를 이제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제도 같습니다. 대당 사업비는 350만 원이고요. 보조가 50%, 그리고 농협에서 20% 정도 지원해 주고 자담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절기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설 재배 관련해서 철제 파이프, 간수자재, 차광망, 하우스 비닐, 뭐 전기자재 등 이런 자재에 대한 자재비와 시공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이제 330제곱미터에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체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단체나 마을 이렇게 직거래 행사를 진행할 때 이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1회당 사업비는 280만 원돼 있고 군비가 196만 원, 자담은 83만 원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뭐 직거래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어 있는데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뭐 장터 운영 물품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 단체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장목반이나 생산자단체, 그리고 영농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고, 개소당 1억까지, 신축 지원 작업은 개소당 1억까지 되어 있고, 개보수 가공기계 지원은 개소당 5천만 원 이내로 이제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지원 비율은 보조가 50%, 자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제 융복합 산업 인증 및 인증 준비 경영체에 대해서 이제 기계 장비나 시설 개보수 지원, 그리고 연구 마케팅 홍보 등 활성화 소프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안군 마을 축제 신청 관련 내용인데요. 마을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소당 개소당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방약초 재배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한방약초를 재배하는 분께 이제 종자나 종근 뭐 이런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퇴비, 멀칭 비닐 등 이제 식재와 재배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행하는 이제 교육 신청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1월 13일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교육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한 10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요. 뭐 시설원의 전기전자 설비 운영부터 쭉 보니까 장류 제조 과정까지 한 10개 넘게 이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2월부터 2월 달에 주로 이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한번 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은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융자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융자, 대출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실 거고, 지원 조건은 연리 1.5%,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3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유토지 특용작물 조림 사업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유유토지라는 게 2년 이상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전답, 그리고 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그리고 뭐 산림, 임야 같은 곳에서 특용작물을 식재해가지고 재배하고자 하는 분이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실류, 약용류, 뭐 이렇게 모루다래 뭐 이런 거는 제외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산림소득 분야 사업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아는 부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 한 10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천천히 보니까 이제 청년 창업농이나 이제 뭐 젊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에서 45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 내용은 월 8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까지. 그리고 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도 있는데, 이거는 그 위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1년차 110만 원, 월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이렇게 뭐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해당 나이에 적용된다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 분은 신청하시면 이렇게 그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해당 부분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같은 농정기획 지원 사업 내용인데, 처음으로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농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이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뭐 8만 원까지 90%, 그러니까 7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인 결혼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에서 만 50세 이하 농업인인데, 밑에 내용은 또 이제 자격 요건이 또 있고, 가구당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이 부분은 이제 만 20세에서 75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인데요.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1명당 이제 15만 원. 지원 내용은 미용실, 화장품점, 뭐 안경점 등 37개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 분무기,
충전 운반차 등 이제 대당 5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80%, 자담이 20%. 그리고 다음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만 15세에서 87세니까, 거의 뭐 전체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하면서 이제 뭐 재해나,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때, 이게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입비의 94%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